만나서 반갑습니다.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. 자, 우리 고2 학생들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. 특히 중간고사랑 같이 맞물려 있는 학교들도 몇몇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학교는 모의고사 보고 또 이어서 시험 보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시험 중간에 낀 거죠. 아니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본 학생들도 있고, 아니면 아직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은 학생들,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심히 보느라 수고 너무 많았어요. 생각보다 문제들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있었고, 특히 이번 또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는 그죠,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기에 관련된 문항들도 있을 것이고, 또한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가형 나형 구분 없이 같이 시험을 치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쌤 생각에는 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컷은 1등급 컷은 개인적으로 한 92에서 88 그 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왜냐하면 이제 문과나 이과나 구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컷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. 상대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봤다면 꽤 어려운 문항들도 도전해볼 만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은 전반부 앞쪽 1번부터 시작해서 15번 문제까지 해설을 맡게 되어서 전반부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이랑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출발할게요. 뭐 당연히 1번부터 4번까지는 틀리면 안 돼. 근데 간혹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죠? 4번 같은 거 그죠? 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서도 4번을 틀려왔다고 해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지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건 실수니까 그런 실수를 특히 어디서 하면 안 돼? 중간고사에서는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거죠. 범위 잘못 봐서 실수하고 뭐 이런 것들. 그런 거 하지 맙시다. 자, 1번 문제 봅시다. 1번은 뭐 바로 그냥 답이 나오죠. 세제곱근 27인데 얘는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정답은 몇 하시면 돼요? 3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번은 가볍게 3번 하시면 되고, 여전히 2번 문제 또한 어떻게 하시면 돼? 2번 문제 또한 그치, 로그의 성질을 쓰면 되는 거죠. 문제에서 로그 몇에? 로그 4의 2 더하기 로그 4의 몇이었어? 로그 4의 8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하기니까 누구로 살짝 바꾸면 돼? 그쵸, 로그 4의 진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16. 그럼 요거는 4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요것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고, 3번 갑니다. 자, 3번 문제도 보면 바로 부채꼴에 호랑 길이, 요거는 요 파트는 시험에 또 무진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. 자, 호 쭉 부채꼴 쫙 그린 다음에 쓰면 되는 거죠. 일단 그리셔야 되는 거니까. 반지름 8, 호의 길이가 몇? 6파이. 요때 우리 중심 각의 크기, 요놈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문제죠. 세타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중심 각의 크기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요 호의 길이 6파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죠. 6파이는 너 곱하기 너가 될 테니까 8 곱하기 세타 해서 우리의 세타 값을 구하시면 되니까 4분의 3파입니다. 해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4번. 자, 요 4번 문제는 범위가 그지 0부터가 아니라 2분의 파이부터 파이죠.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x가 몇이 되는, 2분의 1이 되는 요 값을 물어봤잖아. 그러니까 사인 x를 그려버리면 되는데, 우리 사인 x를 그릴 때 요렇게 생겼는데 그게, 그렇죠, 다 그리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부터 그리는 거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던 걸 여기만 그리는 거지. 여기만 이렇게, 그죠? 여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서 누가 되는? 2분의 1이 되는, 2분의 1, 여기 이렇게 2분의 1 되는 여기죠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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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아, 그러면 원래 최초의 2분의 1이 되는 값이 몇이었으니까, 그치, 30도, 즉 6분의 파이였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얘의 정답은 파이에서 그 6분의 파이를 빼야지만 하는 거지. 해서 6분의 5파입니다.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거짓말 안 하고 여기 푸는데 한 15초 이상 걸리시면 안 된다고 봐요.